기분이 뭐 태송긋하고 기분 다한 번에 다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촬영했을 때 요즘에 신내림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신내림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미 신내림을 받게 된다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내림을 받았다면 그건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전처럼 일반적인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는 조금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이미 건드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신적인 영적인 뭔가를 잡아 흔들어놔서 아니한 거를 여기저기 그냥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수습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수습을 하기에 앞서 수습을 할 수 있는 무당을 잘 선택을 하셔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퇴송꾼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건데 그건 오산입니다. 이 신내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으면은 뭐라 해야 될까, 벌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뭐 흔히들 얘기하죠. 뭐 신이 오란다고 그러고 가란다고 가고 이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이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내림굿을 했을 때는 신은 어느 정도는 어떤 신이냐.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속지 말아라. 어떤 신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전력을 오셨는지 이걸 좀 알고 하셔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모른 채 그냥 신굿을 하고 나서 고생하다가 8년 정도 하다가 한 10년 정도 그냥 뒷바라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그냥 태송굿을 하시는 경우. 근데 태송굿을 끝나고 나서도 일반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봐도 안 되고 아예 일반인처럼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 닫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 또한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그 태송굿을 해준 선생님이 자꾸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넘나들고 신이 넘나들고 이런 맥을 끊어가는 거는 단칼에 자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인 했던 습이 배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불러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도 또 자꾸 생각하고 또 찾아드는 조상이나 또 찾아드는 신명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송굿을 하고 나셔도 선생님한테 꾸준하게 관리를 어느 정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기분이 뭐 태송굿하고 기문 다한 번에 닫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것도 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뭐 기문 금방 닫힌다는데요? 금방 뭐 열린다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그럼 신내림굿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잘 판가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 시어, 시어머니, 시아, 시나버지를 선택을 할 때는 본인들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 판가름을 해줘야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는 분들이. 지금 신굿 현장 가면은 네. 이제 막 어떤 신이 왔다라고 막 얘기했을 때 네. 주변 분들에서 막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 제가 보기 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또 맞다고 하면은 그 신이 안온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신이 안 왔는데 주변에서 맞다고 하면은 본인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신굿을 주관하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의 어떤 그런 현장이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옳지 않은 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또 그것을 잘 편가름할 수 있는 어떤 이 영안이나 해안이 잘 열린 잘 판가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야겠죠. 예. 그냥 무조건 어우, 네,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닌.
그리고 신고 탈때그 오른 신만 오른 게 아니라 굿당 주인이나 뭐 이런 뭐 같이 오는 분들의 어떤 신굿을 한다고 귀신들도 소문이 나요. 그래서 그 귀신들도 동갑을 잘합니다. 예, 장난을 많이 쳐요. 장난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 속지 마르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 순간, 그날 신굿을 하는 그 애동제자는 이제 바보가 되는 거 바보. 예. 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네.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애동제자님 3년, 2년 되신 분들도 뭐 신제자 막 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그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뒤에 그 애동제자 뒤에 어떤 그 어머니 신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심한이 열리신 분들, 고그룹 분들이 탄탄하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의하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네.